미세먼지만 하나만 맞췄네. 하! 하! 나 이제 뜬다. 왜 그래서 드림카드 이겼습니까? 아! 내상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일단은 예,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죠. 예, 뭔가를 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께 뭐 선물 쏘는 거 아니고요. 뭐 오늘 빔 프로젝터를 쏘기 위해서 뒷백을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빔 프로젝터냐? 삼성의 더 프리스타일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 뭐야? 뭐 조명 아니야?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빔 프로젝터고요. 일단은 정가는 119만 원입니다. 이래봬도 지금 뭐 중고 거래, 뭐 당근마켓 이런 데서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이에요. 말이 됩니까?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관부터 보면 빔 프로젝터지만 엄청나게 컴팩트합니다. 그죠? 옛날에 그 보온도시락통 정도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자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HDMI 단자가 있고 C타입, 네, 여기 또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 또 AI 스피커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온, 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릴을 떼주면 안쪽에 네, 렌즈와 함께 전원 버튼, 볼륨 버튼, 미러링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리모컨 역시 건전지가 아니고 C타입 충전이 되는 겁니다. 네. 최악의 단점이 하나 나오는데 얘는 안에 배터리 내장이 아닙니다. 네, 전원이 연결이 돼 있어야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살짝 불편한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또 장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8kg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화면 사이즈가 최대 100인치까지 가능하고요. FHD 화질입니다. 그리고 HDR10까지 지원을 하죠. 한번 불 끄고 켜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스마트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TV의 빔 프로젝트 화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안쪽에 본인이 좋아하는 OTT를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박이죠. 와, 여러분 오토 스크린 세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도 보정되고 수평도 보정되고 포커스도 보정된다라는 거. 아, 너무 좋죠? 이상훈 TV를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좀 크게 놓고 보잖아요. 조금 뒤에 놓고 보면 뭐 막 정말 환하게 맑은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빔 프로젝터 치고는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 내에서만 보는 것 말고 그냥 내가 인터넷 쇼핑도 조금 크게 하고 싶다. 네, 뭐 그러신 분들은 화면 미러링 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스마트 뷰 클릭하셔서 이 디바이스 앞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여기 지금 삼성 프로젝트 LSP3라고 여기 써 있어요. 요거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로목이나 인터넷들도 큰 화면으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음악을 틀어서 어느 정도 또 스피커 기능을 하는지도 보고요. 또 맞춰서 네, 무드 등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은데요? 엄청난 고가 스피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크기치고는 훌륭한 네, 소리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무드 등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색깔들이 바뀔 거예요. 아, 그렇지. 이야. 그냥 이렇게 보면 색깔 자체가 이렇게 살짝씩 바뀌면서 은은하게 보이면서 오, 제법인데 하는데 사실 눈뽕 주의.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렌즈가 빛을 굉장히 많이 내는 거예요. 보이시죠? 모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매직 스크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조명을 볼 수도 있고 풍경을 볼 수도 있고요. 움직이는 영상들을 화면에다가 갖다 이제 꽂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짜 벽난로 해놓잖아요. 이런 느낌. 집에 이제 해놓는 거. 재밌죠? 네, 이런 매직 스크린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즘도 있는데 이런 거 해놓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약간 이상하게 빠져드는데? 어지러워. 와. 자, 오늘 이렇게 프리스타일 한번 보여드렸는데
진짜 뭐 말 그대로 네, 자유자재입니다. 네. 결론은 장점도 굉장히 많고 또 단점도 어느 정도 있는 녀석이었는데요. 단점을 좀 정리하자면 일단은 가장 아쉬운 거 배터리가 따로 없다라는 거. LG에서 나온 LG 시네빔 60만원대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어서 따로 충전 단자를 연결하지 않아도 한 2시간 반 정도는 또 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 아쉬웠고 USB 단자가 없어요. 빔 프로젝트를 쏟아보면 보통은 이제 다운받은 영상들을 USB로 이제 다이렉트로 꽂아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자들, 네,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조금 아쉽고 주변 밝기에 따라 해상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아무리 어두워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 최대 화면 밝기도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119만 원은 좀 비싸다. 뭐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점만 얘기했는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오로지 뭐 성능으로만 또 보는 제품은 아니에요. 휴대성 면에서나 너무 좋고 무드 등 같은 기능 다양하게 합쳐진 단순 빔 프로젝터가 아닌 멀티빔 프로젝터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 각도 조절이 너무 좋잖아요. 개인적으로 TV 없으신 분들, 특히나 뭐 혼자 이렇게 방에서 누워서 이제 핸드폰으로 뭐 OTT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은 얘 각도 조절 천장을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그 등 빼고 나머지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딱 놓고 누워서 천장을 통해서 넷플릭스나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를 네, 보실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정말 뭐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는 네, 삼성 프리스타일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